어떻게 그렇게 생긴 얼굴을 가진 정치인을 믿을까, 이낙연. 이낙연의 얼굴을 봐봐. 사기꾼, 협잡꾼, 남, 이렇게 속여먹는 그런 사람의 눈초리잖아. 그렇게 사람 볼 줄은 모르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지? 콩깍지가 씌이면 할수 없는 건가 봐. 그 이야기는 벌써 있었어. 이낙연이 윤석열을 일단은 대통령 시켜놓고 자기가 어떤 계획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재명을 따돌리는 방책이 그거였으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시켜놓고는 탄핵시켜서 자기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건데, 이러나 저러나 이재명이 너무 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낙연이 자기가 계획대로 그렇게 해봤자, 윤석열을 탄핵시켜봤자, 결국은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오고 이재명만 좋은 일 시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거야.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이낙연이 움직여봤자, 그 사람은 세력이 없어.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런다면은. 옛날에 끈이 떨어졌어. 민주당 지지 못 받는다고. 그리고 윤석열하고도 같이 가다가 어디선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모든 연출이 이리저리 다 끊어졌어,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실력 부족이고 될 만한 어떤 인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돈을 또 얼마나 해먹었는데, 윤석열 쪽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이 함부로 못해. 삼부토건 통해가지고 굉장한 그런 비리가 거기에 숨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낙연은 아직은 압수수색 안 하잖아. 나가 있어서 그런지 들어오면은 별 이상한 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거라. 근데 이낙연 털면은 자기네도 같이 털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연결이 안돼 있는 이재명이 그렇게 미운 거야. 왜냐, 그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쪽은 줄줄이 그냥 다 잡혀 들어가게 생겼거든. 자기네들을 그렇게 위험 속에 빠뜨린 장본인인 누군가, 결국은 그게 윤석열이거든. 윤석열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나름나름 암암리에 해먹던 그 모든 것들을 표면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내가 청소부 역할을 한다 그랬지? 결국 윤석열 덕분에 일망타진하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럴 기회가 올 거라고. 대놓고 해먹는 게 이제 다 드러났잖아. 아무도, 이제 윤석열이 아무리 자리를 준다 그래도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간다고. 사람이 너무 없잖아.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이미 죽은 목숨, 마지막에 한번더 한탕 해보자 이러고 막 가는 사람 아니면 거기 뛰어들지 않지. 다 몸살이지. 그렇게 자기 사람이 없는 거야, 결국은. 서로의 그 이속들은 챙기고 조금 뭐가 될것 같을 때는 우르르 몰키는 것 같다가도 이거 뭐안 되겠다 싶으면 사르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고. 다 그런 사람들이 뿐이잖아.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는데도, 선거에서 졌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이 붙었잖아. 그거는 세력이 없을 때더 붙었다라는 거, 그거 굉장한 거거든. 세력이 있는 사람한테 붙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 누구나가. 그거 뭐, 그거는 기본이지. 근데 선거에 졌는데 갑자기 더 지지율이 오르고 지지층이 확고하게 잡혀가는 거잖아. 그런 거는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거라고. 그걸 어떻게 자기네들이
조절을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해? 그런 팬덤은 일부러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민주당원들은 참 진짜 비참한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은 평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팬덤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재명이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줘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래서 발견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냐고. 그런 거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 이재명이 뭘 뿌렸어?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 무슨 권력을 휘둘렀어? 그런 것도 없잖아. 밥한 끼도 안 사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그런 진정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다 믿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멍청해. 그리고 다 질투심에 어쩔 줄 몰라서 그래. 다 열등감에 빠져서. 인정을 안 할래야 안할수 없는데 안 하고 싶은 거잖아. 그게 못난 사람들의 짓이지. 그렇게 뻔히 보이는 차이를 왜 인정을 못할까? 이번에 김기현하고 이재명하고의 그 연설만 봐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톤만 봐봐. 말하는 품새만 봐봐. 그것만 봐도 알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누구를 밀지 않아도 어느 당을 좋아하고 안 하고 간에 그냥 듣기만 해도 전혀 좀 다른 종류구나. 이거 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알 거라. 국힘들도 자기네들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래 가지고는 김기현 가지고는 윤석열 가지고는 총선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다시 이준석을 불러들이든지 비대위로 가가지고 이준석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하든지 그러면 또 양도구역 할지 모르잖아.